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령 수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그 돈가스 시리즈로 해서 돈가스 뭐 치즈, 코던브루, 그다음 일반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소스, 돈가스 소스를 한번 간단하게 하면서 네, 맛있는 네, 그런 소스를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재료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요거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우스타 소스예요. 우스타 소스. 그리고 사과하고 양파. 백설탕. 그리고 월계수잎인데요. 요거는 한 5장에서 6장 정도. 너무 가벼워서 무게로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유예요, 우유. 예, 우유. 그리고 케첩.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 카레. 매운맛입니다. 오뚜기 카레. 그리고 요거는 1kg짜리 저울이고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거는 지금 믹서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믹서기에다가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을 한 번에 다 넣고 곱게 먼저 믹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믹서기에다가 이제 재료들을 다 갈아놨거든요. 자, 그럼 아까 보시면은 이 월계수잎이 있어요. 요건 왜 안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후레쉬하고 조금 상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 믹서기에다 곱게 갈아서만 생으로 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깊은 맛을 조금 느끼고 싶다 네, 그러시면은 냄비에다가 예, 믹스해 놓은 거를 좀 넣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아까 준비한 월계수잎 예, 요거를 넣고 한번 끓여 주시면 돼요. 한번 끓여 볼게요. 가스불 켜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스불 켜 주시고 센 불로 그냥 끓여 주시는데 한 번만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그냥 불을 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식혀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보관하시면요. 뭐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양이면 돈가스 한 3개 정도 네, 3개에서 조금 소스를 조금 덜 넣어서 드시면 한 5개까지는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기포가 약간 예, 보글보글 할 때까지만 센 불로 예, 밑에가 눌지 않게 그렇게 한번 끓여주시고 불을 꺼서 요 친구를 좀 빠르게 식혀주시면 좋아요. 사실 뭐 찬물에다가 냄비째로 담가서 식히든지 아니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다가 잠깐 네, 먼지 이물질 같은 게 안 들어가게끔 해서 빠르게 식혀서 통에 담아서 밀폐용기에 네, 그리고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짝 끓어오르죠. 요 정도만 사실 끓여도 돼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으로 그냥 끓이지 않고 예,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 끓죠? 불 바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바로 식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식혀줬고요. 밀폐용기 나 아니면 케첩통 같은데 조금 소스통이 있으면 소스통에다가 예, 덜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룰을 안 만들어도 예, 걸쭉하게 나오기 때문에 돈가스 같은 경우나 오므라이스 그리고 맛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가지 소스에 그 찍어먹는 소스에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돈가스를 직접적으로 한번 염지하는 과정부터 예, 옷 입히는 과정까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